지난 시간에 주나라에서 진나라로 바뀌면서 봉건제가 군현제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봉건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군현제는 어떤 모습인지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황제는 그 전국을 이렇게 군으로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장사 있죠. 장사. 형주 안에 장사 있잖아요. 요 장사가 군입니다. 전국을 이렇게 군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군에 파견되는 관리가 태수라 그랬죠. 그러면 군 아래는 현이 있습니다. 현에는 현령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계를 진나라가 시행했다는 겁니다. 진나라에서 다시 한나라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나라는 누가 세웠죠? 한고조 유방이 세웠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은 그 10분 중국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고조 유방은 이 진나라 군현제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요. 자, 군국제라고 합니다. 자, 군으로 나눈 진나라 통치 시스템에다가 이 국을 추가하게 된 거예요. 국은 뭐예요? 자, 국은 그 왕족들을 여기에 왕으로 내려보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봉건제는 여러 나라 국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행정구역 군이죠. 그러니까 군과 국을 합치면 이 한나라의 군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진나라는 군현제를 채택했는데 한나라는 군국제를 채택했다 할 때 이 말입니다. 군과 국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군 밑에도 현이 있고 국 밑에도 현이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가 바로 한나라의 군국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라의 그 지방 통치 체계를 보기 전에 먼저 중앙을 보고 갈게요. 중앙은 문관입니다. 문관. 문관은 이렇게 나눕니다. 대사도, 대사마, 대사공 이렇게 나눠요. 자, 황제 밑에 사도, 사마, 사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마 누구를 불렀다 뭐 이런 구절을 읽게 될 겁니다. 자, 요 세 사람을 삼공이라고 그래요. 삼공. 이 삼공은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 그 삼정승이랑 비슷한 위치예요. 그런데 이 대사도를 다른 말로 승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가 승상이잖아요. 조승상, 조승상 그러잖아요. 조조는 다른 말로 조사도인 거예요. 조사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사극 보면 태위라는 이름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태위가 바로 대사마예요. 대사마. 자, 사공은 어사대부입니다. 어사대부. 어사대부가 다른 말로 사공이에요. 자, 승상이 하는 일은 행정을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하고 비슷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삼공이 그 신하들 체계 중에서 문관 체계에서 가장 높지만 그 중에서도 승상이 최고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삼정승 중에 영의정이 가장 높잖아요. 그것처럼 이 승상이 그런 지위예요. 자, 이 태위가 하는 일은 뭘까요? 태위는 군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조판서보다는 위예요. 그러니까 장관급보다는 위죠. 이 태위가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요. 이 어사대부가 감찰, 비리를 감찰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이 어사대부입니다. 과거에는 입법부가 없었잖아요. 요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거예요. 승상은 행정, 그리고 사법부도 없었죠. 과거에는. 아, 물론 법률을 다스리는 기관은 있지만 지금처럼 상권 분립의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 이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태위는 군사, 어사대부는 이 감찰, 요렇게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최고다? 승상이 최고죠. 그러니까 조조가 승상이 되는 겁니다. 조조 태위가 아니라 조조 승상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무관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은 대장군이 가장 높습니다. 대장군 누구예요? 삼국지 초반에 하진이 등장하잖아요. 이 하진이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아래 요렇게 거기장군, 표기장군, 위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군은 뭐다? 오늘날로 치면 육군참모총장이겠죠? 그리고 요 세 명은 뭐 참모장 정도 되겠네요. 거기장군, 표기장군, 위장군. 거기장군이 뭐예요? 거기가 큰 사람이
거기 장군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었는데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구독자 99%가 남자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니까 이런 농담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내려가면은 무슨 대장군 이런 애들이 이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군도 그냥 아무것도 명칭 안 붙는 대장군이 제일 대빵인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오야붕 중에서도 김두한이는 그냥 오야붕이잖아요. 그런데 뭐 마포 오야붕 누구, 뭐 수원 오야붕 누구 이렇게 붙잖아요. 앞에 수원, 마포 이런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중군 대장군, 무슨 대장군, 무슨 대장군 하는 애들은 그냥 대장군보다 두 서열 밑에 있는 것이죠. 그 밑에 가면 이 정동 장군이 있으니까 정남 장군, 정서 장군 이런 게 있겠죠. 그 밑에 진동 장군, 진서 장군 뭐 있습니다. 그 밑에 안동 장군. 요렇게 그 무관 체계는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진동과 안동을 얘기했냐면요. 그 과거에 이 중국에서 일본의 왕 있죠. 일본의 국왕을 요 안동 장군에 제수합니다. 물론 와서 장군 노릇 하라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데 그 너의 벼슬은 이 안동 장군이다, 안동 대장군이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제는 진동 장군을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고대사를 왜곡할 때, 일본이 우리가 한반도를 다스렸다 이런 헛소리를 할 때 우리는 요거를 증거로 듭니다. 자, 봐라. 흥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라. 중국 애들이 볼 때 우리는 진동대장군인데 너희는 안동대장군이다. 너희가 한 단계 낫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우리가 국력이나 사이즈가 너희보다 한 단계 위였다는 말인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의 과거사는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일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야 너희들이 옛날부터 그 중국에게 그 딸랑딸랑을 잘하니까 중국이 높이 평가해 준 거겠지 이렇게 일본은 말하겠죠. 그래서 이 진동장군, 안동장군 이렇게 제수를 받는데 각각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중국 애들이 볼 때는 둘 다 쩔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 장군 표기 장군도 아니고 그 밑에 중군대장군도 아니고 정동도 아니고 그 밑에 진동 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볼 때는 아, 둘 다 쩔인데 그냥 아무거나 그래? 그나마 너가 나은 것 같네. 너 진동해. 그리고 바다 건너 있는 애는 야, 쟤는 진짜 너무 아니다. 넌 안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우리 경북 안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흥분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장군들 밑으로 내려가면 중랑장, 뭐 기도위, 교위 이런 직책이 무관의 직책이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군국제에서, 한나라 군국제에서 지방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나라는 13주로 나눴다 그랬죠. 사례를 포함하면 그 13주고요. 사례를 제외하고 또 4주를 옹주와 사례를 합치면 사주예요. 떼면 옹주와 사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13주에 주에는 자사를 파견합니다. 자, 그리고 국에 아까 누구를 파견한다 그랬죠? 왕족들을 파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고조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왕을 파견해서 지방의 왕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전국시대처럼 중앙으로 달려들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왕을 명목상으로 내려보내고 이 상이라는 관리를 따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국의 명목상 통치자는 왕이 되고요. 왕족 왕이 되고 실질적인 황제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은 상입니다. 따라서 유비가 평원이라는 곳에 부임을 하는데 평원의 상이라 불러요. 평원 태수 유비가 아니라 평원상 유비입니다. 이렇게 군과 국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별주부전 보면 그 토끼가 이제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가 이제 큰일 났죠. 울고 있으니까 이 충성스러운 자라를 위해서 신령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신령이 나타나서 너 왜 울고 있냐 이러면서
용왕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라가 받고 고마워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런데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폐국선사, 폐국선사 화타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화타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파를 수술했던 그 화타가 맞거든요. 화타랑 조조가 동양이잖아요. 폐국 화타. 그럼 여기 보면은 요 지역에 폐가 있어요. 폐. 요게 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폐는 군이 아니라 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는 폐국 사람 조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조는 여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비는 어디 출신일까요? 유비는 탁군 누상촌에서 돗자리를 짰잖아요. 그 탁군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유비는 오늘날 북경, 오늘날 수도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 시대에는 그냥 뭐 촌놈이죠. 자, 이렇게 군으로 여러 군으로 나누었고, 자, 이 형주만 보겠습니다. 이 형주를 이렇게 주로 나눈 반면에 그 안에 강하군, 남양군, 장사군, 무릉군 이렇게 여러 군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국에는 상을 보낸다 그랬죠. 군에는 누굴 보낸다? 태수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수를 공부 잘하는 애 보내겠습니까? 싸움 잘하고 지 멋대로 인해 보내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애 보내겠죠. 그런데 그런 애들의 단점이 뭐예요?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이 태수가 잘 수행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 태수를 보좌하는, 군사 경찰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을 두는데 그것이 도위입니다. 자, 군 아래는 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의 수장은 현령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령도 곱상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이 현위입니다. 군사 경찰 업무를 보좌한단 말이에요. 유비가 처음에 벼슬을 받았을 때 이 현위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탐관 오리가 와서 그 뇌물을 내놓으라고 자꾸 괴롭히니까 그 장비가 화가 나서 매질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그 현위 관직을 버리고 유비가 다시 떠나게 됩니다.